열심히 부지런히 만들어서 전철 타고 얼른 천안의 만찬 제가 고마워하는 분들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여름이가 아침에 입고 해. 알았어. 요리하는데 입고 해야지. 네. 집에서 어떤 딸이에요, 영희 씨가? 이렇게 잘 아껴 쓰나요? 예, 많이 좀 아껴 쓰죠. 예, 예 아껴 써. 알뜰하고. 예. 착한 딸이죠, 뭐. 어느 부모나 다 똑같지. 내가 시켜서, 내가 이거 시켜가지고 한 거. 차가운 밥으로 누룽지를 만들 건데 여름의 철원의 만찬! 일단 찬밥을 누룽지 조직에 골고루 넣고 중필인 누룽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 누룽지가 다 됐나 봐요. 노릇노릇한 누룽지가 완성됐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매니저에게 구입한 고구마를 한입 크기로 썰어놓고 갑자기 맛탕을 한다고 그래서 뭐 쟤는 어떻게 맛탕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가끔 뭐 인터넷에서 뭐 찾아보고 뭐 이러고 그러더니 한다고 엄마 걱정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건가 하고. 준비한 누룽지와 고구마를 적당한 온도의 기름에 넣고 살짝 두 번 튀겨냅니다. 그리고 튀겨낸 누룽지와 고구마에 조청을 뿌려 골고루 버무리세요. 자, 이렇게 연어표 누룽지 고구마 맛탕 완성!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고마우신 분은 바로 부모님이시니까 일단 부모님께 처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먼저 마실 보이는 연어. 아빠, 내가 만든 맛탕이요. 어, 그래. 오늘 맛좀 먹자. 아주 맛있게 만들더라고. 누룽지가 딱딱하니까. 맛있는데? 딱 누룽지 내가 튀긴 거야. 직접 만든 누룽지 아빠 내가. 저희 아버님이 누룽지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진짜 맛있어. 누룽지 진짜 맛있지. 그냥 맛탕 먹는 것보다 누룽지 진짜 맛있지. 우리 아빠가 이렇게 잘 드시는지 몰랐거든요. 많이 많이 해드려야겠어요. 뭐 가정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좀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네. 아니요, 이 프로그램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부러 하기도 힘든데 이런 체험을 통해서 또 좋은 거를 또 경험을 하고 네. 또 가족간 네, 사랑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참 좋은 프로그램을 또 네. 하게 돼서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사랑해요. 그래. 우리 연우이 상 그럼 사랑해 우리 연우이. 어머니도 진짜 좋아. 아, 우리 엄마 집 맨날 친구 같은데 엄마 사랑해. 맨날 친구 같은데 뭐. 예, 친구 같던 딸. 근데 원래 인라인 스케이트 잘 타세요? 보여드릴게요. 하세요. 이 가발은 빨진 않아요. 네, 왜냐면 빨면 줄고요. 이 야성적인 미가 흐트러질까 봐 5개월 동안. 아 직접 보는 가발이세요? 공연할 때 쓰던 거니까요. 근처 가면 힘들어질 거요. 그때 달라요 시간인 거죠? 행복 주식회사 네? 행복을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저에게 느닷없이 문구를 가지고 왔죠? 해피니스 오브 만원 해피 개죠? 개죠? 절대로 저의 해석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안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창피하죠? 해피, 개죠? 개가 냈어. 개가 낸 거죠? 뭐라? 만 원을 어떻게? 업어서 결국은 2만 원이 되는 거죠? 센뚱맞춤 날씬하죠? 아, 섹시하죠? 누구세요? 아, 춘자걸이에요. 네, 춘자걸.
춘장거리래네요. 해피 개죠? 두 마리의 개가 나오는 상태죠. 개 껌파니. 개가 껌을 파는 거죠. 껌파니? 2만 원에 개가 껌을 파니? 그걸 누가 냈어요? 해피. 위에 있는 해피가 냈어요. 같은 해피는 아닌 거죠. 자, 우리는 해피. 개가 껌을 2만 원에 팔아오니까 이 주식회사는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행복 주식회사죠. 이 모든 건 생뚱맞죠? 그렇지만 이 개그는 그때그때 달라요. 자, 연홍표 철원의 만찬. 이제 주인공에게 갈 채비를 해야죠. 이거를 가지고 제가 고마우신 분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네. 잠시 안녕. 지하철 요금 교통카드로 지불해 800원 지출. 자리 있다. 오랜만에 지하철을 탄 연홍. 생소하기는 연홍을 만난 주위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전철 타도 다들 뭐 서로 책 읽고 신문 보고 또는 핸드폰하고 문자하고 그러니까 옆에 누가 타는지 다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아 저는 너무 편한 저는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드디어 천원 만찬의 주인공 김동규 등장. 그룹 015B의 객원 가수로 데뷔, 라디오 방송 출연을 계기로 4년간 연호가 열연. 바로 그 남자. 자, 천원의 만찬입니다. 어때요? 김동규 맛이 어때요? 근데 사실 연홍이가 굉장히 음식 솜씨가 처음 저 만날 당시만 해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맛있게 뭐든지 잘하는데 지금 이 1,000원 갖다가 이 정도의 음식을 한다는 거는 굉장한 것 같아요. 그 특히 일단 맛을 떠나서 일단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고 맛있게 먹어주니까 그 고생했던 게 지금 너무나도 그 즐거움, 고생이 즐거움으로 바뀌었어요. 고생이 행복으로 바뀌는 순간. 행복한 천원의 만찬을 즐긴 두 분. 앞으로도 예쁜 사랑하세요. 지금부터 저의 해석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 정말 인기 많으세요, 지금. 네? 인기 비결이 뭐 같아요? 아, 자생인 거죠. 글쎄 뭐 진솔한 개그라고는 할 수 있을까요? 표정도 정말 진솔한 것 같아 당황스럽네요. 근데 그 천원의 만찬 할 때 어머니랑 같이 장 보고 그럴 때 정말 행복했어요. 꽁치찌개. 꽁치 김치찌개를 끓여드리면서. 엄마보다 장을 훨씬 잘 보네. 많이 사세요. 네. 장갑 갖다 빼놔. 예술이다 예술. 맛있어 맛있어. 근데 진짜 만찬이라는 표현이 맞는 게 어머니랑 단둘이 앉아서 우리가 나이 먹고 식사할 기회가 없단 말이지. 단둘이 앉아갖고 내가 한 요리를 어머니한테 딱 어머니 드세요 하면서 그날이 얼마나 행복했냐고. 박희자 우리 여사님. 김혜자 씨 이제 우리 집 대장이라고 내가 부르긴 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아버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매자 씨 우리 대장님 대장님에게 맛있는 밥을 해드려야죠. 토요일 오전. 아니 연홍 씨, 뭘 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세요? 지금 제 남자친구의 모습을 십자수로 지금. 사실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려고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는 했는데 아직 이 정도까지 완성된 건 오빠가 아직 잘 모르죠. 예. 사실 이거 공개하기 약간 좀 쑥스럽긴 한데 저희 동규 오빠가 저한테 주던 앨범이거든요. 결혼하자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네. 거의 한 3년 전에 받은 거예요. 아, 3년 전에? 예. 근데 아직까지 결혼은 안 하고 있어요. 그때 딱 첫눈에 그냥 연웅 씨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계속 타신 적 있어요? 타는 거 같아요? 오, 되게 오랜만이에요. 뭐 한 거의 한 몇 년 만인가? 7년? 요금은 아세요? 몰라, 얼마예요? 전에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머니한테 가자. 그런 걸 꼭 지켰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못 가는데. 와! 900원이에요? 350원인가 할 때 탄 거 같은데. 애기는 안 봤죠? 다행이다, 진짜. 오, 이만. 지야, 이만. 지야, 이거. 누군지 아시겠어요? 뭐라고? 영화 배우입니다. 오랜만에 데뷔작 토지의 비디오 테이블 꺼내본 연홍. 그때 맞았을 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아팠어요. 태어나서 처음 맞은 거거든요. 좀 불쌍하네요. 그렇게 많이 맞은지 전 기억이 안 났거든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맞는 장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옆에 계셨었어요? 네, 항상 옆에 촬영장 있었거든요. 네. 지금 봐도 아, 정말 마음이 울컥해요. 저 별정마다. 참 내가 봐도 참 잘했다 싶어요. 예. 지금보다 훨씬 더 잘했던 것 같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님 계속 여기 사시는 거예요? 이 동네는 어릴 때부터 살던 동네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줄곧 살아온 추억이 담긴 옛집에 도착한 찬우. 안녕하세요. 예전 방이 어디였어요? 예전에요? 이 방이요. 아니 지금 방 안 치 정신없는데. 저번에 김태균 씨는 우승하셔가지고. 네 그렇더라고. 나는 근데 우승 안 해도 좋아요. 이걸로 만족해야지. 아들하고 같이 있는 거. 드셔도 돼요. 먹을래요? 네, 아, 집인데요. 드셔도 돼요. 오빠는 세수도 안 하고 왔나 봐. 응? 세수도 안 하고 했는데. 원래 좀 씻는 거 좀 싫어했죠, 옛날에. 아니에요. 잘 씻어요. 얼마나 잘 씻는데요. 씻는 건 잘 씻는데. 혜니 그걸 안 피곤이라고. 뭐 할 거예요, 삼촌? 삼촌? 삼촌. 밥전, 밥전. 맛있게 해준대, 여기. 밥으로 전을 만드는 거야, 밥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삼촌이 만들 테니까 잘 봐, 알았어? 1300원의 거금을 들여 준비한 찬우의 퓨전 밥전. 우선 재료를 적당량씩 준비하고. 재료를 잘게 썰어. 아주 잘게. 잘게 썰어서 계란 이렇게 작은 걸 골고루 섞어서 이번에 밥이랑 같이. 그리고 이걸 전처럼 부쳐봅니다. 전맛. 보시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새 것 같죠? 안 쓰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뭐 프라이팬 뭐 이런 주방 좀 사두면요, 그걸 한 5년을 썩혀둡니다. 다 집에 있는 건데 그럼 뭐. 그리고 다른 거 다 해져서 진짜 못 쓸 때까지 쓰고, 그게 어머니들 마음이잖아요. 엄마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엄마 심합니다. 너 돈을 쓰셔 쓰셨네요. 그러니까 방송 온 데니까, 응? 우리 집 잘 사는 척 하려고. 어우 냄새가 노릇노릇한게. 어우 새거가 있겠냐, 엄마가. 새거가 있겠냐. 아니, 왜 그래. 진짜. 새거 있어, 엄마? 쟤 왜 저런데? 우리 엄마가 맨날 먹는 와인입니다. 오. 왜 저런데? 와인. 엄마 술꾼인 줄 알았네, 이거. 절대 작은 거 사지 않습니다. 왜? 큰 게 싸니까. 큰 거 뭐해? 싸게 사서 남들 올 때 잔으로 따라서, 잔으로 따라서 나가면 이게 와인이다. 그럼 잘 사는 줄 압니다. 요리의 장점은 집안에 남은 어떤 잔반, 예? 집안에 남은 남아있는 나물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마치 밥을 전처럼
퓨전 식품. 아! 유매자 씨에게 바친 퓨전 밥전. 퓨전 밥전. 짜잔. 유매자 씨를 소개합니다. 유매자 씨. 매자 씨 일로 오세요. 예술이 예술. 아 예술이에요? 아니 밥 나 이렇게 못해요. 잘했네. 나 이렇게 못하는데. 건배. 네. 아이고 정연이 형. 이 역시 잔도 못해봅니다. 됐어. 결혼해요? 아 이거 아니라. 결혼했네. 엄마 맛있어. 왜 이래? 냐고 묻잖아. 맛있다 그랬잖아. 대답을 좀 해줘봐. 이따가. 고마워 지인아. 이따가. 오늘 이거 좀 되게 유행어 아시죠? 알죠. 아들 하는 거. 생뚱 맞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생뚱 맞죠?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부티 어머니, 알뜰한 아들의 철원에 만찬 기쁘시죠?